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소드 3화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엔진시티, 네, 엔진시티 입성했고요. 우리 누나 나 죽어요. 엔진시티의 목적? 예, 체육관 챌린지요. 아, 뭐 개회식을 따로 하나 보구나. 참고로 내일 있을 개회식이 열리는 곳은 엔진 스타디움이야. 그럼 또 보자고. 아, 누님 조심 들어가세요. 아, 다음에 또 봬요. 그러면 This is Trainer Hugh. Hugh Trainer의 데뷔식. 아, 출사표 던지러 갑시다. 레이자! 챔피언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 분량 욕심 뭐죠, 진짜. 리자몽, 네가 없었으면 난 스타디움에도 갈 수 없을 거야. 아니, 그걸 또 왜 또 제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네? 단달이 완전 길치거든요. 어? 도구를 또 준다고 하네요. 뭐지? 목탄? 물건을 태우는 연료. 진흙이 하면 불꽃 타입. 아, 아이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휴버니한테 달아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겠네요. 어, 여기 또 기다리고 있네. 엔진 스타디움! 여기서 개회식이 열린다고? 엄마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겠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그건 그렇고 챌린저들이 겁나 많네. 모두 라이벌인가? 아무튼 엔트리하러 가자고. 자, 드디어 이제 등록합니다. 오, 챔피언의 추천장을 처음 보군요. 이게 인맥입니다. 예. 아니, 제가 또 그 챔피언 형아랑 좀 친해요. 당신들은 대체 도덕책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아, 럭키 세븐이지. 777. This is a lucky guy. 오, 뭐야. 아이고, 누나. 가라르의 전설을 조사하면 뭔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모처럼인데 같이 볼래? 이게 뭔데? 아, Sword and Shield. 가라르 지방을 구원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영웅의 동상이야. 옛날 옛적에 하늘의 검은 소용돌이 일명 블랙나이트가 나타나 거대한 포켓몬들이 날뛰었으나 검과 방패를 가진 한 젊은이에 의해 진정되었다. 이 전설에 나온 젊은이 영웅을 모티브로 한 동상이야. 아니, 그 거대한 포켓몬을 두들겨 팼다는 거는 사실상 세계관 최강 아닙니까? 저기요, 빨리 좀 체크인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성실한 우리 예단을 방해하시겠다면 포켓몬 승부입니다. 아, 나랑 붙자는 거? 하하, 들어와봐. 아, 예비 챔피언님에게 덤벼. 저기요, 제가 방금 방해하시겠다면 승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옐단의 무시무시함 보여드릴게. 약간 락커 컨셉이네요. 이 옐단은 왜 옐단이야? 이 녀석은 요번에 새롭게 합류한 로젤리아의 강력함 한번 보여줍시다. 뚜둥. 매지컬 리퍼. 이거 개쎄거든요. 와, 원샷! 아, 동료분들 저의 복수를 부탁드립니다. 뭐야, 태그매 치요? 아니, 덤벨 거면 한꺼번에 덤벼. 두 번 쳐서 아, 뚝배기 날려줄게. 전광석화 간지러워. 뚝배기 인마! 한 번 더 뚝배기! 잘 가시고. 보입니다, 우리의 패배가. 어?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 열단의 수장인가? 뭐야! 피카츄야? 아니, 생긴 거 왜 저래 저거? 너희가 체육관 챌린지 신경 쓰는 건 알겠는데 방법이 조금 거칠잖아. 미안, 예전은 내 응원단인데 조금 흥분했던 모양이야. 자, 돌아가. 자, 드디어 This is Hugh. 챔피언 휴의 데뷔 날이 찾아왔습니다.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 신사 송녀 여러분, 저는 리그 위원장인 로조입니다. 그동안 뭐 4총왕 배틀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이 체육관 챌린지에서 최종 챔피언을 가리나 보네요. 체육관 챌린지에서는 8명 체육관 관장에게서 승리하고 뛰어난 포켓몬 트레이너만이 최강의 챔피언이 기다리는 챔피언컵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 여러분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번 작품에서 그 관장들이 되게 매력있게 생겼더라고요, 다들. 탈관장 등장. 저 뭐야, 저 격투기 소녀 쟤도 이쁘고, 파이팅 파머 풀타입 전문가 아킬, 얘는 풀타입이고. 야청 얘도 이쁜데? 물타입 전문가. 그리고 불꽃 파이터 순무. 아, 채두 태권도. 아, 태권 소녀였구만. 복근 오죠. 바이타이 마스터 마쿠와. 그리고 수석 체육관 광장 금락. 선물을 준대요. 뭐 주려고 해도.
공중날기 택시입니다. 야 잠깐만, 이제 공중날기, 오 진짜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네요. 원래 공중날기도 그 배워야지 왔다갔다 할 수 있었는데. 자 이번 목표 3번 도로를 지나서, 꽤 많이 지나가야 되네요. 3번 4번 오케이, 터프마을로 빨리 이동해봅시다. 오케이, 좋은 생각났어. 여기서 나랑 특훈하자고. 에? 왜? 나 갈 길 바빠. 거기서는 오케이라고 받아줘야지. 터프 얘도 참 꾸준한 캐릭터네. 무시당하면서도 자기 할 말 꼭 해요. 아 일단은 얘랑 배틀 한번 또 뜯어보구나. 호구야 얼마나 강해진지 한번 보여줘. 아니 이런 우루 귀엽긴 한데 좀 이제 강한 애들도 들고 다니고 그래야지. 아이 뭐 내 실력 알려줄 필요가 있나? 이거 불꽃세례 한 방이면은 딱 클라스 보여주는데. 봐봐 우루 지금 숨도 못 쉬잖아. 명치 개세게 맞고 그냥 정신 못 차리잖아요. 아 뭐야 쳤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네. 두 번째 게임 뿡. 자 로젤리아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로젤리아가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겁나 쎄. 응 레벨로 찍어 누를거야. 마지컬 래퍼 와우. 잘 가고. 역시 내 라이벌이야. 리그 카드를 줄게. 첫번째 관장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어. 오 휴버니가 벌써 진화를 한다고? 와우 이쁘지 이거 봐. 축하합니다. 휴버니는 레비풋으로 진화했습니다. 토끼 포켓몬 레비풋. 폭신폭신한 펄다툰에 추위에 강해지고 더높은온도의 불꽃 기술도 쓸 수 있게 되었다. 자 가라르 광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갑시다. 오 광산 뭐야 이거. 일단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겠죠. 보석 되게 좋아 보인다. 어째 저거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자 저 앞에 뭐가 보이네요. 어? 새로운 또 라이벌인가? 이쪽으로 지나가려는 겁니까? 충고해두겠는데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손해별 가진 트레이너는 제가 따끔한을 보여줄 거니까요. 어이가 없네. 당신 챔피언을 추천받는 챌린저였던가요? 시시하네요. 아 곱게 지나가려고 해도 나 가만두질 않네? 그러면 뭐 혼내줘야지. 포켓몬 트레이너 비트가 승부를 걸어왔다. 윤이랑? 에? 아이고 귀엽네 귀여워. 그런 포켓몬을 어쩌려고. 염동력 아 에스퍼 타입인가 보다. 아 휴버니. 아 휴버니라고 이름을 지어놔서 아, 좀 약한 건가. 휴비풋으로 바꿔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불꽃 세리에 탁해. 아 빨리 센 기술 좀 배워야 돼. 언제까지 불꽃 세리로 버틸게요. 매지컬 래프 후후. 아우 역시 세긴 세. 현성빔 매지컬 래퍼. 오케이 오 겨우 잡았다. 이런 제가 실수하다니.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지요. 안돼 안돼. 아우 막혀라. 죽어 쓰러져라 임마. 헤엄. 겨우 잡았네. 빡셌습니다 이거. 예. 허허 이건 놀랐군요. 조금 하는 모양이에요. 아 실제 시합에서는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럼 실례하죠. 뭐야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우르는 휴지와 부딪혀서 멈췄다. 뭐야 관장이잖아. 저기 괜찮으신가요? 어라 당신은 체육관 챌린저이신가요? 아예 맞습니다.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흘러갔나요? 역시 그러셨군요. 개인식에서 당신을 봤거든요. 저는 아킬이라고 합니다. 풀타입 포켓몬으로 싸우는 체육관 관장이죠. 오! 그러면 연번이로 혼내줄 수 있겠네요. 챔피언이 추천했다는 챌린저의 실력 스타디움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장은 풀타입인가 보네요. 자 터프마을에 드디어 입성했고요. 아킬님도 돌아왔다고 하던데. 휴지! 소니아 누나가 찾고 있어서. 그래? 아 또 누님 만나러 가야겠구만. 언덕이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휴버니가 이제 레비풋으로 진화했으니까 예 휴비풋 갑니다. 아 노님 저 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 네 생각이 듣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불러서. 무슨 생각이야 누님? 말씀만 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커다란 지성아 무엇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니? 다이맥스 같은데요 이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거대해진 포켓몬처럼 보이네. 본 적도 없는 다이맥스를 그릴 수 있을까? 블랙나이트라고 불렸던 검은 소용돌이는 대체 뭐였을까?
아이맥스와는 어떤 관계일까? 할머니 숙제가 너무 어렵네. 도와드릴까요? 저 시간 많은데. 자, 드디어 첫 번째 체육관 관장 아장대로 갑시다. 이제 휴비풋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첫 번째는 뭐 가볍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데뷔전 들어갑니다. 관장 시스템이 완전히 좀 바뀌었네. 자, 풀 체육관 들어왔어요. 오, 맵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언제 뚫어? 자, 도전 갑니다. 체육관 미션? 미션이란 게 생겼나? 우르드를 건너편의 건초더미 이름하여 건초롤까지 몰아넣기입니다. 아, 약간 미니게임 같은 게 생겼네. 체육관 미션 스타트! 자, 이걸 어떻게 몰아야 돼? 자, 굴러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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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샷, 샷. 오케이, 한꺼번에 몰아서 들어가! 꼬리!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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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얘네들 계속 몰고 가면서 해야 되는구만. 잠깐만, 이거. 지나갈 때 저를 막고 있겠죠? 역시나. 아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지. 서병! 덤벼! 풀테오! 풀타입이니까 시원하게 태워드릴게요. 우리 휴비풋 새로 기술 하나 배웠거든. 네이트로트라지 가자! 와우! 한번 컷! 보내버려! 이거를 얘한테 안 걸리게. 얘들을 잘 몰아서 한 곳에 몰아서. 어, 이거 재밌다. 좀 새로운 느낌이네. 그전에는 그냥 맨날 이런 그 미니게임 같은 것보다는 트레이너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지나갔었잖아요. 이런 미니게임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재밌네. 쭉. 자, 빨리 관장 열어줘요! 이제 마지막인가? 좋다! 이 미니게임 뭔가 간단하면서도 기존 배틀 방식하고 또 달라서 괜찮네. 자, 드디어 첫 번째 체육관 관장 아킬과의 대결입니다. This is Trainer Hugh, 챔피언 휴의 데뷔전입니다. 오호, 코가 없냐? 저거 완전 풀타입 관장답게 그 농사로 다져진 실전 근육인 것 같거든요. 훌륭하게 미션을 클리어하셨군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렇다는 건 다이맥스를 사용해야 돼. 여기서 이제 다이맥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보내버릴게요. 꼬모카 나와. 저는 그렇다면 시작부터 다이맥스 써서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다이맥스는 단 세 턴밖에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춰서 해야겠네. 얘는 그냥 보내버릴까? 그래, 일단은 니트로 차지로다가 얘는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자. 역시 세긴 세. 불꽃 세레 하악 퇴마. 끈기야말로 농사일의 생명. 느낌이 다이맥스 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선빵친다. 다이맥스! 삥! 커져라! 휴베프! 뚱! 뿌! 뿌! 와! 자! 아, 역시! 맛다이맥스 뜨네요. 뿌린 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변신해! 호호! 또잉? 또잉? 뽀! 백선 모카, 오케이. 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고! 다이어택! 펄스! 어? 애매한데? 잠깐만. 다이그레스? 오! 간지러워. 기술을 제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아, 다이 버니 썼는데 이걸 안 썼네. 데미지 100짜리 90. 100짜리 써야겠네. 다이 버니로 순식간에 태워드립니다. 다이 버니! 렛츠! 후! 세긴 세. 햇살이 강해졌다? 다이 그랬을 때 다이 버니. 이거는 내가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인데 뭐 이렇게 세! 어? 야, 나 죽을 뻔했다 방금. 하지만 마지막이다.
잘 가라. 받아라! 토끼의 분노! 뿜! 터져라! 아이, 깔끔하게. 처리 완료. 자,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예, 역시 휴비풋의 완전 그 최적화된 체육관이기 때문에 가볍게 밀어버렸네요. 불배 찌르드리겠습니다. 뭐든 예스. 뭐 관장치고 나쁘지 않았어. 그 그냥 상대가 이 휴지님이어서 그랬던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게나. 아킬님에게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지컬 리프. 이거 어차피 저는 그 로젤리아가 배워놓기 때문에 뭐 딱히 필요 없긴 한데. 다음은 바우마을의 야청님이세요. 여기가 물타입인가? 아, 그럼 로젤리아가 좀 활약을 해줘야겠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소드 3화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첫 번째 관장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었네요. 미래 챔피언 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